271면 신명기 6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하는데 이 Deuteronomy 뜻은 두 번째의 법, 다시 말한 법,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로 말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우상과 그 애굽에서 배운 철학과 상식을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들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열두 지파에서 리더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 크고 풍성한 열매를 갖고 왔을 때 10명은 그 가나안 땅이 좋아도 거인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귀로 들린 대로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며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Back to 광야.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의 20살 이상인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만 남았고 다시 40년 후에 모압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었을 때 모세가 second generation 즉 광야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으로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름으로 광야에서 죽었으니 자녀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항상 그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똑같은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몸이 너무 아프며 고통스럽게 있었던 분 계십니까? 병 때문에 진짜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오늘 저녁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렌트를 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통해서 코비드 때문에 일을 잊어버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매달려서 병이 낫든지 먹는 문제, 어디서 살 수 있는 문제, 코비드 다음에 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경험을 체험한 분들 계시나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 겪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똑바로 알고 살아야 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그의 은혜를 똑바로 알고 살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알며 살아야 할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사십니까? 같이 일하는 자들을 뭐가 그렇게 미워서 villain, 적으로 만들고 미운 뒷말을 말합니까? 죽다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내 이웃이든지 가정이든지 교인이라든지 남을 괴롭힙니까?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 밉다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그 어렵게 구하며 어렵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해본 형제님들, 자매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고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잘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며 원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같이 정말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참 귀하고 어렵게 받았는데 문제 해결 받고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